내일 그러니까 공항에 몇 시에 마중을 가나요?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잖아. 심상치가 않아서 그러죠. 투자해서 돈 들고 오는 사람 아닙니까? 그 윤정환이 납치라도 하면 어떻게? 저, 들어가겠습니다. 오셨어요? 그 모리스에서 추가 지원을 받기로 했어. 조건이 더 붙었겠네요. 막강한 실력자가 와주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겠지. 너도 내일 출근해라. 네. 너 그 걸로 어딜 나가? 바람 좀 쐬려고요. 얼굴이 그 지경인데 술을 마셔? 거짓말은 왜 해? 5년 만에 이 꼴로 만나긴 싫었는데. 그러게, 꼴 좋다. 너한테 싸가지 없이 군 거 벌 받았나 봐. 고소하겠다. 정말 정원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? 정답은 더 끔찍해. 정원이가 사진 찍어 보냈다는 것도 사실이야? 제대로 한수 배웠나? 자기도 그러더라. 옛날은 어설펐다고. 너도 그렇게 생각해? 정환이랑 가영 씨 잘 되게 밀어주고 또 너하고 감히 결혼도 꿈꾸고 그 모든 게 다 어설픈 낭만이란 뜻인가? 난 네가 그래서 좋았어. 근데 어쩌나? 내가 닥친 현실이 더 이상 낭만스러울 것 같진 않은데. 술 마시지 말라니까 일어날게. 나는 대리비가 아까워서 더 마셔야겠다. 누구랑? 강영기. 만나서 어쩌자고? 걱정 마. 나 이쁘는 줄 알아. 그래서 그런 척했어. 그러게, 결혼 왜 엎어서? 강영기 그 자식이 안 어울린다고 그러잖아. 아, 지가 뭐라고 감히 그런 말을 해?